작품의 특색은 저만 얘기하는 건가요? 솔직하게 뭐 제가 뭐 그 어떤 연기 경험이라든가 이렇게 배우로서 막 경험이 막 풍부해서 어떤 대본을 보고 뭘 딱 읽어내는 건 솔직히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묘한 매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작품에서 보여주는 어떤 유머 코드 특히 이런 것들도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고요. 그냥 독특하고 묘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저렴하지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약간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대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힘든 점이랑 배우는 점이요? 힘든 점은 체력적으로 힘들고요. 아까 공연을 보신 분들이 제 목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. 근데 저는 괜찮거든요. 그러니까 배우를 시작할 때부터 한 4년 동안 엉케를 하면서 살았는데 잘 버텨봐야. 그러니까 지금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건 그때는 거의 10년 전이라는 거. 지금은 10년 뒤라는 게 좀 다르지만 열심히 버텨 힘들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열심히 버텨볼 거고요. 배우는 점은 일단 연출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요. 공연이 1시간 반인데 제가 한 1시간 20분? 1시간 15분 정도 무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공연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책임감? 그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. 뭐 주인공은 해봤지만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점을 배우고 있어요. 그리고 배우는 점은 공연 3개가 막 같이 돌아가는데 그 3개를 그러니까 뭐 되게 어렵네. 말하기도 어렵네요. 이걸 하나 하고 그 바로 다음 걸로 마음이 딱 바뀌는 것들. 그러니까 정말 배우로서 고민해야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재밌습니다. 네, 제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힘든 점은 제가 원래 공연하면서 땀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이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땀이 많이 흐르는 사람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이 되게 힘든 점들이 많아서 저는 또 옷이 급하게 갈아입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퀵체인지를 할 때 뭐 그런 시간적인 쫓기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고요. 일단 배운 점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 다른 작품에서 많이 해보지 못했던 뭐 음악적으로도 저한테 가장 도전이 됐고 춤도 연기까지 다 해야 되는 작품인데 이걸 하면서 저도 연출님 이하 뭐 같이 공연하는 뭐 승현이 형, 뭐 경원이 형, 아 경원이 형이래 경원이, 뭐 허규 형 뭐 이렇게 각자의 장점들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. 너무 행복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. 예, 저는 힘든 점은요. 옛날에 제가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많이 혼났는데 처음에 그 힘든 점 얘기를 해서 저기 제가 맡은 스티비 역할이랑 제 성격이랑 많이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라고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힘든 점이긴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점 같아요.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옆에서 비슷한 얘기지만 연출님과 그 형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뭐라고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배워가고 특히 또 허규 배우님, 허규 형님께서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제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 공연을 하면서 연기적으로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무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노래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참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지금 굉장히 재밌게 행복하게 공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혹시 이